번째 명법은 임상 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질병은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입니다. 부신이라는 것은 양쪽 코팟 위에 내분비 호르몬 기관이요. 겉질과 이제 속질이 있어요. 겉질에서는 세 가지 호르몬이 나와요. 스테로이드, 소금을 조절하는 알도스테론, 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성 호르몬, 그거를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하는데, 속질에서는 우리 이제 혈압을 유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세콜라민, 뭐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을 만드는 거죠.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없어서 생기는 질환이죠. 과형성증이란 말이 뇌하 수체에서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끔 자극 호르몬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어서 못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계속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자극을 받아갖고서 이제 올라가는 호르몬은 대개는 성 호르몬이요. 남자 아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성기가 유난히 크고 검게 착색이 돼요. 근데 여자 아기한테서 이제 이런 문제가 오면 남잔지 여잔지 좀 모호한 성기가 나타나요. 그러면 그 부신 호르몬이 두 가지가 나쁜 경우, 스테로이드가 못 만들어지고, 당 조절도 안 되고, 소금하고 물이 조절이 안 돼. 염분 소실형. 염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실제 치료도 소금을 줘요.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은 실내나 스크린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가 많은 수에서 이상이 있게 나와요. 가장 위양성이 많이 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또 치료에는 또 가장 응급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이죠. 선천성 부신과형성증이다. 그러면은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 그 호르몬을 생성될 때 그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효소가 없는가에 따라서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도 종류가 다르죠. 속질에 이제 이상이 생겨서 이제 오는 경우는 종양이 많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종양은 이제 계속 그 칼테코라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혈압을 올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대사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니까 어디에 영향을 주겠어요? 뇌에 영향을 주죠. 희생아들은 이제 머리 아픈지 뭐 어쩐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니까 상당히 고체고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조기진단이 필요해요.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잔여 효소가 있는데 좀 낮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태어나서 뭐 성기도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전해질과 당이 유지가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초기 발견 안 하면 그 문제가 좀 심각해요. 완전히 이제 효소가 없다 그러면 쇼크, 저혈당, 혈압이 유지가 안 돼요. 대개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이의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그 전해질로이나 혈당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아이가 쭉 처지거나 토하거나 호흡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칼륨이 올라가요. 칼륨이 올라가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쇼크가 오거나 혈당이 떨어지거나 혈압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쇼크 이런 경우가 많고 전혀 치료를 안 했다고 그러면은 아예 성장 자체가 안 되고 사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호르몬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우리 호르몬을 투여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병은 이제 킬로그램당 뭐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은 위기 때하고 아이가 그 문제가 없을 경우하고 치료 용량이 달라요. 그게 예를 들어서 막 열이 난다. 내가 음식을 먹지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필요한 호르몬량이 5배, 10배 뭐 이렇게 올라가서 투여를 해야 되는 게 다른 내분비 질환과 좀 다른 거죠.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위험 신호는 아이가 태어나서 잘 먹고 늘어지지 않고 토하지 않아야 돼요. 성기가 정상이어야 돼요. 진짜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지만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은 건조 혈액여지, 발뒤꿈치에서 찌르는데 피를 건조 한 다음에 펀치해서 바로 거기서 효소검사 직접 하죠. 스테로이드가 부족하다, 스테로이드 먹으면 되고 염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알도스테론 먹는 호르몬이 좀 다르죠. 두 가지 다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염분이 소실되니까 호르몬에다가 소금을 같이 주죠.
병이라고 했을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인지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일단 반복 검사하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